이어서 장관님께서 이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일 중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저희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일 중에서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일들은 모두 여기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료 공직자들의 공입니다. 시민이라는 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고생하신 청사의 여사님들과 방호관님들께도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동료 시민들께도 고맙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해올립니다.